우리가 오늘 2016년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2016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점검할 건 점검하고 잘못된 것도 우리가 정말 좀 다시는 잘못되지 않도록 새로운 7월 달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좀 더 보람있게 잘 지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 우리는 훨씬 유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는 얘기가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2016년 1월 시작할 때는 정말 참 시작했는가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런 날이 되었다라는 이런 생각보다 이런 생각에 정말 참 6개월을 잘 지냈다라는 보다는 아쉬움이 많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 후회하지 않도록 보람 있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런 교훈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참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참 이 세월이 종말이라는 이런 얘기를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이 세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도 못한 악한 일들이 많이 나고 생각지도 못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있으니까 스크린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은 정말 참 우리는 늘 피부로 느끼는 것이지요. 작년보다는 1년 이동 마찬가지 종말이 가까운 이런 때지요. 벌써 6개월이 훨씬 우리에게 가까워다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참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와 가까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우리 동료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는 중요하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참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렇지요.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주일마다 만나는 우리 교우들, 우리 친척들,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모든 것이 정말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일이죠.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한이라고 악한 때가 됐다 말씀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근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일, 세 번째로는 이 봉사하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 봉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요. 봉사는 정말 참 나누고 주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 보람 있는 일 가운데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모으는 것 봐도, 모으는 것 봐도 정말 참 이 베풀고 나누는 이런 것이야말로 나는 기쁘고 상대방은 즐거운 이런 일이지요.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은 바로 봉사하는 것이지요. 베푸는 것이지요. 나누는 것이지요.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 록펠러는 돈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젊었을 때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이 록펠러죠. 돈을 많이 모을 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자기가 병들어 죽으려고 할 때 병상에서 정말 참 병원 현관에서 젊은 부인이 정말 참 병원에 악착같이 울면서 아들 좀 살려달라고 했던 이것을 보면서 자기 비서를 조용히 불러서 저 사람 이 병원비를 대납해달라고 저 사람 병원비를 우리가 지불해달라고 얘기를 듣고 그 부인이 젊은 부인이 자기 아이를 고치고 나서 너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돈 버는 목적이 바로 이렇게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끼는 후로
정말 참 이런 사회적인 봉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역시 록펠러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귀신,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사탄은 이 루시퍼라고 하는데 정말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대적자. 예, 히브리어는 사타니스라고 하는 이런 말로 하는데 대적자, 고소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런 타락한 이런 천사를 우리는 사탄이라, 루시퍼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는 옛 뱀, 용이라고 하는데 헬라에는 디아블로라고 하는 이런 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방자, 중상모략자, 남을 못되게 한 사람, 이것을 이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사탄과 마귀, 귀신, 이 세 가지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못되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 사탄을, 마귀를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귀신을 우리는 단수라고 얘기하지만은 귀신들은 대부분 귀신들, 복수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요. 이 귀신을 이 헬라어로 아카탈토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아카탈토스라고 하는 이런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더러운 것, 추접한 것, 못된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참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민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모두 다 중상무례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우리 삶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도적질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게 하면은 도적은 죽이고 강도질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이 도둑질은, 강도는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해치게 하고 나쁘게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 강도질 하는 것들, 도둑놈질 하는 짓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탄이 하는 일들, 마귀가 하는 일들,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지요. 예, 사람들마다 다 취미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요. 노래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하고 노래는 별로 그렇게 썩 관심 있는 이런 분야가 아닙니다. 그저 운동하고 스포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 영화에 최근에 아주 참 이슈 있는 이런 영화가 있죠. 여러분들 곡성이라고 하는 이런 영화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미국에는 아직 오지 않은 건데 머지않아 곧 온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한국에서 이 유치되는 이런 이 영화가 아마 곡성이라고 하는 이런 영화인 모양입니다. 이 나홍진 감독이라고 74년생이니까 지금 아마 42살 정도 되는 이런 젊은 이런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분은 원래 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이 곡성 그 영화는 완전히 박수무당이 하는 이 황정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 배우가 박수무당을 하는 이런 것인데 완전히 무당 영화라 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일들이었죠. 제가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란 곳이 바로 이 곡성군입니다. 전라남도 이 곡성군인데 우리 저 형수님 집사도 있지만은 이 곡성은 아주 전라남도에서도 아주 후진 산골입니다. 두밀 산골이라는 이런 것인데 곡성군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많죠. 우리 이목사님도 아마 곡성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구례는 잘합니다. 구례 곡성 그러면 그곳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이름도 없고 후미진 곳이 바로 이 곡성인데 이 곡성에서 일어난 일들을 영화화해가지고 지금은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진 영화가 바로 이 곡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곡성군은 함으로 하게 되면 골곡자 마을성자입니다.
이 곡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골이 깊은 동네라고 하는 이런 것인데 이 용화는 의미가 완전 다르지요. 곡할곡자, 토리성자, 곡소리가 나는 이런 용화를 만들었던 것이 이 곡성입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이 나흥진 이 감독이 곡성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는 지역적인 의미를 뜨지요. 지역 이름이고 하나는 이 곡소리 나는 이런 소리 나는 이런 용화하고 틀리는데 아무튼 그 매치가 있어서 지금은 이 영화 촬영지를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처음에는 곡성 이미지 나빠 그렇지 않아도 도매상골인데 고갈곡자 이 곡소리 나는 것을 무슨 영화야 라면서 모두가 다 쉬쉬하면서 이 글도 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흥행이 되고 하고 되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영화 촬영지 곡성 촬영지가 어딘지 전라남도 곡성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참 이 축제 때라는 예, 지난 5월에 축제 때 보니까 거의 30만 명이 왔다 갑니다. 곡성군 전체 모두 다 인구들 해봤자 3만이 겨우 넘습니다. 그런데 축제 이틀 동안에 30만 명이 찾아와가지고 아주 예, 그야말로 축제 아닌 축제를 이뤘다는 이런 매스컴의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곡성 그 영화를 보면은 박수무당이 정말 참 하는 이런 모델들 귀신들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참 더 이슈하고 더욱더 흥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세상은 악한 때가 됐기 때문에 정말 참 세운 자도 무너뜨리려고 악한 마귀는 돌아다니는 이런 악한 세대 때 이런 일이 참 너무 많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곤 합니다. 아무튼 정말 참 이 황정민이라고 하는 이 영화 배우가 변신하는 데서는 굉장히 정말 참 많이 변신됐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감동깊게 본 이 영화 중 하나가 바로 히말라야 이 응원길 대장에 이 히말라야 등산하는 걸 보면서 이 황정민 그 배우가 그야말로 사전 이 고지에서 사전 분투하는 걸 보고 정말 참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정말 참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일도 행했구나라는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정말 참 이 무당이 돼서 박수무당이 돼서 펄펄 뛰는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참 이런 것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할 때가 됐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우리가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베풀고 나눈 일이 우리가 앞장서야 될 일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귀신이 그 살 곳이 되지 못한 데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이 메마른 곳 끝을 갔는데 메마른 곳은 뭐냐면은 성경적 의미에서는 이 광야입니다. 광야.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이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 없는 곳은 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메마르고 외로운 곳. 이 마귀는 이런 찾는데 찾지 못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45절 다시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에 가서 저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귀신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일곱 명을 데리고 오니 이 사람은 옛날보다 더 형편이 나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지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이 일곱 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곱 귀신이라 하는 것은 일곱 명의 이런 이 귀신을 했는데 이 첫 번째 귀신은 우리가 세대에 지금 추리를 해보건데 유출을 해보건데 이런 이 돈 귀신 황금 귀신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최고라 알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죄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사람이
해지는데 대부분 돈과 관련이 많습니다. 대부분 돈과 여자와 이 명예 문제에 관련 있는 것이 이런 재해 문제지요. 제일 첫 번째는 아마도 이런 돈 귀신, 황금 귀신이 먼저 왔을 것이다. 두 번째로 귀신은 이 정욕 귀신입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 가정을 터트리는데 가장 최대적이 바로 이 성적 타락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런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파괴되고 불행해지고 자녀들이 더 앞날이 암담해지는가라고 생각할 때 보나마나 이 악한 마귀들은 정말 참 이렇게 이 정욕적인 이런 귀신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돈이 제일 먼저, 두 번째로는 이 성적인 타락, 세 번째로는 아마 이 명예 귀신일 것이다. 사람들은 명예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명예 때문에 위선자가 되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참 많지요. 네 번째로는 이 욕만 귀신일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태평양보다도 더 깊다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욕망을 열린 무덤 같다고 이렇게 이 표현했습니다. 마귀는 선량한 인간을 넘어뜨리고 무기로 헛된 이 욕망을 가지고 사람을 데려가기 때문에 그저 넘어지는 이런 경우가 참 많지요. 다섯 번째로는 이 의심 귀신입니다. 의심 귀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이런 이 의심 귀신 때문에 그래서 부모도 못 믿고 배우자도 믿지고 못 믿고 모두 다 의심 덩어리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참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것, 남편을 믿지 못하는 이런 이 의부증, 아내를 믿지 못하는 이런 의처증, 자녀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고 모두 못 믿는 예수님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고 성경도 못 믿고 못 믿는 이런 의심 귀신 때문에 인생이 망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 권력 귀신입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조그만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뻑이고 유세를 부린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완장 귀신이라는 말도 말합니다. 조그만 이 완장, 완장만 하나만 세워주면 하늘 높은지 못하고 교만하고 뻑이고 하는 이런 일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말고 말지요. 마지막에 일곱 번째로는 이 허영 귀신입니다. 허영 귀신. 가진 것은 없는데 나 남한테 베풀려고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이 허영 귀신 때문에 허영심 때문에 결국은 같이 망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일에서부터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를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덕을 심을 수 있지. 돈의 노예가 명예의 노예가 성적인 타락에 권력에 허영심에 쌓인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지요.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말세가 되고 악한 때가 되고 폐역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은 화를 쉬냅니다. 버럭 화를 냅니다. 이번에 올랜도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냈던 이런 이 동성애 여자들 게이들 클럽에서 정말 참 이랬는데 화를 참지 못했던 이런 분노 때문에 화를 냈던 모든 사람들이 총기를 발사하고 모자 싸웠던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일입니다. 그거 아니라도 조그만 일에도 화를 벌떡벌떡 차냅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앵거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세상에 죄를 짓고 큰 무리를 일으키고 정말 참 손깍지를 받는 이런 경우가 참 많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서 큰 이 일들을 많이 벌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내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와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참 상처가 참 있습니다. 성도들은 또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을 인해서 상처받은 이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 저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는 이런 일이죠. 치유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이런 일들이지요. 우리는 이 용서하는 일은 어디서 배워야 하냐면은 이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요셉은 이 어린 17살 나이에 그야말로 이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딴 사람도 아니라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그저 이 죽을 뻔한 상태에서, 죽기는 하지만은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신세를 당하고 말지요. 형들의 상처가 참 큽니다. 두 번째로는 마침 이 감옥에서 모두 다 처음에 다 구해졌다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는 모든 걸 다 믿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것이 이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상처가 참 컸지요. 그렇게 신뢰하고 서로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다가 잘못되니까는 뒤집어 씌우는 이런 상처 있는 이런 요셉이었습니다. 감옥에 간수장까지도 그를 이용하다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요셉은 모두가 다 참고 힘들며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더니 나중에는 최후의 이런 이 총리 대신까지 되었지요. 그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많은 형제들이 왔는데 형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형들은 나에게 악으로 베풀었지만은,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파물려고 했지만은,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다 바꿔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가 창세기 맨 마지막 장 아닙니까? 요셉의 마지막 장이죠. 가장 극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참, 이 상처. 가까운 사람들의 상처받는 이런 일들을 내 상처에 있어 해봤자 나만 손해입니다. 상처는 모두 다 이 감싸야 됩니다. 덮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이 정말 참 더 풍요로운 것이지, 나 상처에 있어 나만 더 바보되고 나만 더 힘들어지고 나만 더 우울해지죠. 이 상처는 모두 다 이 다 덮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이런 교훈이죠. 형들은 나에게 악을 베풀었으나 나는 악이 변화해서 선으로 베풀겠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사랑합니다. 라면서 이 목을 껴안고 이런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와,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악한 세대에서 배워야 할 교훈, 이 세 번째는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내 속만 더 타고 내가만 더 우울해지지.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더 편해지는 이런 모습이지요.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나한테 돌아올 건 없습니다. 더 큰 원망이, 더 큰 이런 불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를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더 사랑해 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에서 배워야 할 것은 가장 첫째, 우리는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상처받은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참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기 때문에 같이 따서 한번 할까요? 예, 화를 내지 말고 인내하며 참읍시다. 두 번째로는 상처받은 것을 말하지 말고 용서하며 삽시다. 세 번째로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잘못한 것 참 많습니다. 실수한 것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십자가 밑에 감추고, 정말 참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참 화가 나더라도, 분노 조절이 정말 참 안 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참고 인내한 이런 모습을, 이 약한 세대에 정말 참 상처 많이 받았다고 내 상처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며 살 것이 아니라
서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